따라가면서 계속 슉슉슉슉. 오케이, 그랬어. 그죠? 우산들을 계속 따라가면 찍고 있는 거지. 서서 그렇게 찍고 있어. 이게 뭐 위대한 사진에 대한 그런 기대 전혀 없이 찍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재밌는 그럼 저기 뭐 춘자식 앞에서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찍는 사진보다 옆에서 찍는 사진이 훨씬 잘 나올 확률이 많아. 실제 그래요. 그럼 왜? 교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대상이기 때문에 얘들 몸에 몰두하고 있는 게 찍히는 거거든요. 숨은 사진 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호박을 수박으로 절대 못 만듭니다. 수박을 호박으로도 찍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찍을 때 대단히 좋은 모델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모델이 80%라는 말이 있어요. 최고의 모델을 길거리를 가다가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걔 찍는 거예요. 야, 대충 찍자. 구슬로는 그게 90%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10%의 능력으로 걔 사진 잘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 사진 찍으면 많이 많은 분들이 찍을 거예요. 가서 찍었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이가 웃는 사진 찍어요. 맞죠? 네. 100에 100사람이 찍어준 아이가 웃는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조건 하고 감동입니다. 능력 그런 끝이에요.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아이가 화를 내고 있거나 아이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어야지 사람이 미리 봐. 똑같은 장면이지만 칼라요. 흑백 손봤죠? 한 번 더 손 본 거예요. 이렇게 다르죠? 아니 이렇게 찍혔는데 이렇게 만들면 돼?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사진 처음 배울 때 옛날 어른들이 형들이 한 말씀이 있어요. 사진은 찍는 게 반, 암실이 반. 암실 실력도 무중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찍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암실을 맡기면 다 해줘요. 탁월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맡기면 돼요. 자기가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반말이면 반말. 오! 반말 이거 필리핀에. 하이! 이러고 찍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쳤다가 누른다. 그러면 이것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아마추어하고 찍사. 찍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마추어가 아마추어로 끝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진이 좋아. 100장의 사진을 제출했어. 100장의 사진이 한 점도 버릴 수 없이 다 좋아. 근데 그 사진을 깨지는 못해. 구슬이 서말이야. 보석이 안 되는 거야. 뾰로의 보석이잖아요. 보물이 되는데 깰 수가 없어. 왜? 각양각색의 사진을 찍어서 깰을 관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엮을 수 있는 능력이 아마추어와 프로나 작가로 만드는 대단히 결정적인 힘이에요. 한 남자를 만났어요. 반말이 비슷한 남편 아들. 어? 재밌다. 볼 거 없어요. 샷 눌렀어요. 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멋있다. 착한 사기 지금 이미 늦어요. 어? 탁! 찍는 거예요. 어? 찍고. 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이, can I take, take? 이렇게 잖아요. 그래서 교감하고 찍을 수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착! 아, 지금부터 미안하다. 이렇게 해요. 웃잖아, 미안하다. 근데 대충 되겠지? 그러고 따로 가서 바로 나가. 정말 다르죠? 네. 이게 흑백을 변환시켜서 이렇게 손을 본 거예요. 이 남자예요. 3장, 2장, 석장, 넉장. 넉장은 이 남자를 표현하고 말하죠.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인지 한마디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딱 몇 장으로 그 사람을 딱 압축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마추어 한 장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사진까지 다섯 장. 아까 희한하게 생겼죠? 희한하죠.